지금도 계속해서 피아노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시나요? 지금 이제 세시봉 선생님들이랑 네. 작년에 콘서트를 같이 했었어요. 네,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이제 했었는데 게스트로 참여하셨나요? 네. 아예 그냥 한 밴드로 들어가셨나요? 그러니까 같이 선생님들이랑 화음도 넣어서 한 세네 곡 부르고 네. 저만의 이렇게 공연도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자리를 마련해주셔가지고 네, 그때 네. 클래식 피아노를 많은 분들 앞에서 쳤었는데 그때 좀 연습 많이 했었고 네. 그 다음에 좀 안 하다가 아, 그래요. 네. 스케줄 하다 보면 사실 매일매일 연습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네. 그래도 그냥 마냥 몇 년씩 놓고 있으면 또 녹슬잖아요. 네네네. 오, 정말 꾸준히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자, 우리 피아노 전공자 게다가 지금 방금 마마미아 아바의 노래를 네. 들으신 것처럼 팝송도 정말 감미롭게 잘 불러주시거든요. 트로트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트로트를 처음에는 사실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이렇게 선택을 했었는데 트로트 아빠가, 시장이 좋으니까 네, 네. 아빠가 조금 돌아가셨어요. 23살 때 그래가지고 아, 제가 장녀고 해서 이제 저희 가족을 책임지고 싶어서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했는데 네. 아빠가 정말 트로트를 너무 좋아하셨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려주셨고 네. 트로트를 부르고 있는 순간만큼은 아빠가 제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약간 좀 눈가가 촉촉해지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네. 이렇게 쭉 하오다 보니까 느껴지는 트로트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네, 트로트는 되게 함축적이에요. 가사도 그렇고 멜로디도 ABAB 형식이 많아가지고 네네. 굉장히 짧지만 그 속에 깊이가 있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제 롤모델 선생님께서가 심수봉 선생님인데 네. 네, 자기만의 스타일로 굉장히 음악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고 철학적으로 이제 하시는 게 저희 롤모델이죠. 그렇죠. 심수봉 선생님 음악의 그 정서는 네.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름다워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그 트로트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인기를 몰이를 쫙 할 때 한 역사는 그렇게 길진 않잖아요. 뭐 한 10년쯤 네네네. 되나요? 네. 그래도 그 전부터도 우리 노래방 가면 다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을 함께 하나 되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네.